안녕하세요. 영재 예린의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해시태그. 오늘의 기분은?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태국에서 넘어왔거든요. 맞아요. 뭐 촬영하고 왔다고요? 네. 좀 안 편해요? 조금 피곤한데 네.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네, 제 기분은 그냥 딱 좋아요. 세트장 같긴 한데 저기 저 창고 쪽이라 해야 되나? 쪽쪽 가면 되게 약간 골목길도 있고 뭔가 색감도 이쁘고 전체적으로 뭔가 막 뮤비에서 써도 되게 이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좋았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영재 씨랑 같이 함께 촬영하는 게 네. 되게 재밌었어요. 뭐가요? 다. 장난입니다. 저는 사실 후드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 후드 입고 패딩 입는 걸 원래 평소에 항상 그렇게 입어요, 겨울에. 첫 번째 착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평소에 입는 느낌이에요. 저도 첫 번째 착이요. 진짜요? 네. 첫 번째 착 뭐였어요, 예린 씨? 저는 회색깔 이제 뭐였지? 점퍼를 입었는데 네. 제가 그 회색깔 커버넛 점퍼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예전부터 입던 건데 이렇게 올해 또 새로운 신상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9월 17일에 생일이어가지고 오,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생일날 그래서 팬들이랑 같이 생일 파티 했어요. 우와. 네, 그래서 제가 팬들을 초대해가지고 불러서 같이 노래도 하고 토크도 하고 그리고 나갈 때 장미꽃도 나와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좋았답니다. 네. 어땠어요, 예린 씨는? 뭐 했어요? 전 최근에 이제 싱인 더 그린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네. 거기서 노래도 부르면서 꽃도 진짜 심고 진짜 하나하나 열심히 만들고 네. 진짜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했는데 진짜 최근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야, 야, 진짜 입고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는데 진짜. 진짜 무대를 만들었어요. 네. 우와. 다 모았어요 이거. 진. 이래서 어릴 때 뭘 못하게 하면 안 돼. 아빠가 그거 다 버려가지고 이게 커서 돈 벌어서 이런 거 한다니까. 포켓몬 캐릭터 맞추기. 아이 할 수 있지. 일단 이거 이상해 씨. 나도 이건 알겠다. 어? 다음은. 근데 이건 너무 안 보여졌다. 잠깐. 아, 식스테일인가? 포니테일. 맞아요? 뭐라, 여기 깃털 거기네. 아, 이거 라이츄인가? 고라파박 이런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좀 봐야 돼. 노란색에. 아! 파오리! 맞아. 음식 맞추기? 아, 잠시만. 엽떡 아니에요, 이거? 엽떡이랑 명랑핫도그 보네. 명랑핫도그랑? 풀피스 아니야? 아! 맞네! 아! 왜 봤어! 내가 맞춰야지! 아니 엽떡 치킨 다 꿀피스잖아. 내가 맞춰야지! 신전떡볶이! 맞아. 또 뭐가 있었어요? 신전떡볶이 하면 원래 이거 이 떡볶이 국물 치즈김밥이랑 오뎅튀김이랑 그게... 하나 더 있잖아요. 하나 또 뭐지? 모르죠 저는. 아! 잠시만. 맞추지 말라며. 잠시만. 계란? 그렇겠지 거의 대부분. 계란 기억납니다. 그때 하영이가 나왔었는데 하영이 머리에 계란을 깬 기억이 있네요. 뭐야 이거? 스테이크랑 저희가 알아요. 쫄면이랑 삼겹살 통구이랑 실비김치. 실비김치? 실비김치 나 엄청 잘 알아. 실비김치. 와 맛있어요? 실제로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실제로 진짜 먹으면은 내가 먹던 김치랑은 좀 다른 매운맛이에요. 먹자마자 오 매운데? 이런 매운맛? 뮤비 장면 보고 가사 맞추기. 소리는 없고 이거는 저 영재의 슈가라는 곡이고요. 잠깐만 날 제발? 진짜 미치겠네. 자 날 그래서 날 잡고 쥐고 흔들어? 정답. 날 전부 쥐고 흔들어. 심지어 나 이거 랩 가사 빼고 내가 다 쓴 가사거든. 네, 예린이 아리아라는 곡이죠. 네. 아, 잠시만. 나 기억이 안 나. 기억나요? 아, 춤이 없으니까 헷갈린다. 그만 지워줘. 내가 그랬던 네 말씀을 네 모습은 근데 그만 지워줘. 네가 그렸던 내 모습을 그만 지워줘. 뭐야?
휴식을 가질 때 커버넛 입고 신나는 액티비티, 커버넛 입고 한적한 바다. 하나, 둘, 셋. 한적한 바다. 나도 한적한 바다. 액티비티 좋아하세요, 평소에? 평소에 집에서만 있어가지고 제 집돌입니다. 네, 저도 액티비티 님을 다시 느꼈어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아, 진짜요? 아, 원래 약간 액티비티 과 아니었어요? 아, 전혀 아니더라고. 저는 집에서 액티비티 합니다. 집에 다 있어요. 그냥 집에서. 네, 집에서요, 최대한. 탄산 없는 탄산음료, 완전히 녹은 아이스크림. 탄산 없는 탄산음료가 더 맛있어요. 저는 완전히 녹은 아이스크림. 제가 탄산 없는 탄산음료 좋아해요. 진짜로. 약간 하루 지난 맛? 응, 그러니까 김 다 빠진 거. 이게 열어도 치도 안 되고 약간 이렇게 까지는 그런 탄산음료 있잖아요. 먹어도 맛있어. 시원하면 최고야. 단물 느낌이라서 상큼 단물? 약간 그런. 근데 완전히 녹은 아이스크림 너무 느끼하지 않나? 약간 느끼한 거 잘 먹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먹으면은 그냥 녹았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친구와 신나게 즐기는 치킨, 혼자 여유롭게 즐기는 치킨. 혼자 여유롭게 즐기는 치킨. 친구와 신나게 즐기는 치킨. 액티비티 안 한다며. 액티비티? 이건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하잖아요. 나한테 액티비티예요. 이게? 네. 친구와 신나게가 붙어 있잖아요. 버디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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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니요, 안 했어요. 저도 버디버디 안 했어요. 버디버디는 안 했어요. 그냥 보기만 했어. 우리 뭐 누나, 형이 하던 거? 이거 매지컬. 아나나나나나나. 왜냐면 나 이거 첫 핸드폰이었어. 내 이름으로 된 첫 핸드폰. 아. 이거는 그 다 알죠? 뭐 쫄라맨이랑 쫄라맨. 뿌까? 뿌까. 스누피. 아니 아 스누피 아닌데. 엽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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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감자? 얘 누군지 몰라. 감자돌이. 오. 근데 감자돌이 뭐 하는 거야? 감자돌이 뭔가 되게 반갑다. 오랜만에 잊혀졌다가 오랜만에 보는 느낌인데요? 네. 다음 질문은 영재 예린의 플레이리스트 하고 팬들에게 추천하는 노래는? 이라고 했는데 저랑 같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대답해볼까요? 하나, 둘, 셋! 컬러즈! 이유는 뭐죠? 저희가 네, 그쵸. 같이 콜라보한 음원이잖아요. 사실 이거 하면서도 이제 나가는 노래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조금 참여했어요. 진짜요? 어느 네. 부분이요? 뭐 어느 부분이든 조금씩이요. 그래서 키를 먼저 정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사실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녹음할 때. 나 혼자 가성이랑 진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만 그냥 나는 그래서 왜냐면은 남자가 보통 음역 폭이 넓으니까 그래서 여자를 맞춰서 제가 불러야 이게 예린님한테 편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덕분에 편하게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둘이 함께한 컬러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 그 전에 녹음부터 해가지고 녹음 메이킹도 찍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에스콰이어랑 커버나 이거 화보 촬영도 같이 해봤는데 순탄하게 잘 끝나고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고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내일 뮤비 촬영도 남아있는데 그거 라이브 클립 촬영까지 잘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예쁘게 봐주세요. 예린 씨는요? 저도 에스콰이어랑 커버나 평소에 즐겨 입는 브랜드였는데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영재 씨와 함께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내일도 기대되고 저희 노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랑해 주실까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셀카 찍어주세요. 오케이, 렛츠기. 안녕.